야, 너네 김연아 그 쌤, 김연아 김연아 남편 그 남편 봤어? 쌤, 목소리 진짜 와, 흑자예요. 대박. 네, 맞다. 와, 너막 목소리 안 중, 들어봤어? 완전 저음인데. 내가 들어줘. 와. 진짜 완전 냄새. 야, 근데 그거 연상 커플이라며. 김연아가 나왔지 5살이라고? 않다며. 진짜 부럽다. 여기 남자애가 그럼 25살인 거야. 이해가 김연아 25살에 결혼한다고? 아니에요, 27이에요. 이 남자가 27이에요. 아, 그럼 김연아 김연아가 27이야? 30이에요. 김연아 빨리 해요. 진짜 저음 개쩔어 진짜. 아니 근데 솔로로 그런 거가 완전 솔로로 봐봐. 이렇게 못생겼어. 아니야, 잘생겼어. 어머, 성화네. 고우리?
재밌대요. 뭐가? 쌤이요. 네 얼굴이? 아니 쌤이 재밌다니까 왜 나한테? 너 조용히 해 미친놈아. 나도 네 얘기 많이 들었어.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 너 무시할래. 너 전교 1등이라고. 감사하네요. 자 이거 보자. 알았어 나 수업해야 돼. 이따 전화. 자 이거 보자. 다리 펴먹지 말라. 자 27 있잖아. 이거는 간자 놓은 건 이잖아. 이 간자 놓으면 알지? 어서 와. 빨리 뭐 가면 못 받겠다. 왜? 이거 책. 이거 간자 놓으면 그 너희들 시험 범위. 한번 읽어봤지. 아이씨. 자, 한정우 이거 알지? 이거 뭐 설명할 거 있나? 네. 뭐 설명해줘? 제일 못 모르는데. 모른다고? 기억 안 나요. 자, 한정우는 간단하게. 간단하게. 핵심을. 니들 이렇게 얘기하면 더 내줄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 아, 선생님 오늘 멋있다. 지금 오늘만 멋있었냐? 네. 매를 뻗은 거죠, 지금? 자, 한이. 네? 아, 단어 다 봤어? 예. 아, 니들 다 단어 다 봤냐? 네. 잘 봤냐? 네. 잘 봤냐? 되게 시험 끝나고 약간 수능 끝나고 온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하고 그래요? 약간 그렇게 자, 한이야. 예? 간접음문이 뭐야? 간접음문이요? 음문이 다른 문장 일부리. 형경아. 간접음문 알아볼라. 연준이 뭔지 알지? 네. 이거 뭔지 아는 사람은 뒤에 문제 바로 풀어갖고 있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하다가 뭔가 새로운 거 있으면 되고 아는 사람은 문제 풀어도 돼. 어차피 어차피 숙제를 나가는 거니까. 오, 개꿀빠네. 개꿀빠. 자, 원래 그 음음문 있잖아. 아니야, 원래 음음문이지. 그 원래 음음문은 이제 직접 음음문이라고 하는 거야. 음음문 직접 물어보니까 직접, 그지? 그러면 그 음음문 어순을 생각을 해요. 음음문은 어순이 어떻게 되죠? 음음. 그렇지. 봐봐, 일단 이제 음음문부터 볼까. 음음문. 음음문은 뭐다? 일단은 그렇죠. 음문사에 있죠. 음문사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이 뭐죠? 음문사 있을 때요? 아니, 그러니까 음문. 음음문 쓸 때 음문사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 다음 뭐 쓰세요? 동사. 그렇지. 다음이 V V 다음에 S. VS죠. VS 나머지 있는 거는 그냥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음음문인데 얘가 지금 얘는 이제 직접 음음문이야. 그럼 얘는 땡땡땡하고 뒤에 물음표 이렇게 들어가겠지. 오케이? 자, 근데
그다음에 여기에 다른 절이 붙으면 얘가 간접으로 바뀌어요. 알겠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야. 거기다가 선 SV 하고 만약에 음운사가 있다고 치면 음운사 있고 그러면 간접 음운은 얘가 이제 간접이 되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될까? 어순이 원래는 VS잖아. 근데 얘가 다른 절을 만나면 VS로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바뀔까? 바뀌죠. 그래서 그때는 음사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거기다 써 하냐 한마디로 이거에다가 다른 절 여기가 여기가 이제 다른 절이잖아. 원래 음음문에 다른 SV를 붙이면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간접이 되는 거. 얘가 간접 음음문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절 없이 그냥 얘만 쓰이면 직접이고 얘가 다른 절이 붙으면 간접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간접은 뭐다? 직접은 의 vs 동주인데 얘는 이제 주동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어순이 중요하다. 어순. 잠깐만. 빨간색으로 좀. 이거는 핵심은 간접 음문은 이제 그렇죠. 어순이 중요하다. 문제 순서를 쓰는 거. 자, 오케이. 이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간접 부분이, 한이야. 네? 그러면, 간접 부분을, 뭐뭐로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음음문이라는 게, 이 두 가지죠. 뭐지? 뭐라는 거죠? 뭐가 있고 없고? 음운사 있고. 그렇지. 음운사가 있고 없고로 나뉠 수 있지. 네. 좀 더워서. 자, 그래서 이 간접 음운도 두 가지로 쓰는 거야. 자, 뭐냐면 첫 번째 음운사가 있는 음운하고 음운사가 없는 음운 두 개로 나뉘는 건데, 자 얘는 음운사가 있는 간접 음운. 그죠? 자, 음운사가 있는 간접 음운은 어떻게 쓴다? 이게 절을 쓰죠? 그 다음에 음운사 쓰지? 그 다음 뭐라고? 주, 동.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거? 자, 그런데 두 번째. 음운사가 없는 음운 있지? 그때는 어떻게 쓸까? 주어 동사 이 다른 요거 쓰고 음운사가 없네? 음운사 대신에 뭐 쓸까? 이게 예전에 나왔던 거야. 혹시 걔 만나면 거기 그거 봐. 개념 개념이 뭐라 났어? 음운사가 없는 음운에는 뭐라고? if weather를 쓰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 if weather. if weather 쓰고 나서 이 어순은 계속 이거를 지켜주는 거지. 그렇죠? 자, 현경아. 그래서 if weather가 해석이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으면 거기 봐도 돼.
일포에도 뭐다? 뭐뭐 인지 아닌지 거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뭐 인지 아닌지를 여기다 이렇게 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지 이게 이 문장이 뒤에 점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물음표로 끝나는 것도 있거든. 그 기준은 뭘까? 자, 만약에 이게 점으로 끝났어. 그 기준은 이 점이냐 물음표냐의 기준은 뭐다? 앞에 나온 얘기죠. 이 앞에 나왔던 얘가 소위 말하는 주절이에요. 주절. 얘가 주절이고 여기 앞에 이 음음문에 뭔가 붙는다고 그랬잖아. 얘가 이제 주절이거든. 얘가 주절이고 이제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도. 자, 아무튼 이 앞에 나온 얘가 주절이니까 얘가 힘이 센 애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평서문이면 얘가 그냥 평서문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SV면 뒤에 점 찍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이거 자체가 음음문이네. 예를 들어서 이거 앞에 나온 거 자체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네. 이렇게. 그러면 맨 끝에도 물음표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주절이 뭐냐에 따라서 점이냐 이거 하면 돼. 알겠지? 요거 이렇게 하면 되고요. 됐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음음문 간접 부분 있잖아. 이 간접 부분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음운사 절이에요. 근데 그 음운사 절은 명형부 중에서 뭐죠? 명사절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 지금 이 간접 음운이 바로 이거 자체가 간접 음운이면서 얘가 음운사 절이 되면서 얘가 뭐야?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한다. 이게 명사절이. 명사절이고 여기서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지. 요 동사의 목적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명사절이 음운사절이 명사절이 있고 또 뭐도 있었죠? if에서도 명사절 기억납니까? 그래서 얘도 실질적으로 얘도 똑같이 뭐다? 얘도 명사절이. if 외에도 명사절이거든. 얘도 얘의 목적 역할을 하겠죠. 오케이. 자, 요거 이제 대략 알겠지? 하냐? 뭐 대략 알겠지?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음운문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잘 봐봐. 이런 게 있어. 이 주절 있죠. 자, 이런 게 있어. 주절에 주절 동사에 생각 동사라는 게 나올 때가 있어. 거기다 뭐라 하냐면 주절에 생각 동사. 자, 주절에 생각 동사. 자, 그럼 생각 동사는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뭘까? 생각을 말하는 동사. 생각. think. 그다음 또 think 하고요. 그다음에 뭐 믿다, 추측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think 그다음에 believe.
그 다음에 뭐랬지? 추측하다? 게스. 그 누구지? 얘 누구지? 경서야. 네? 경서야. 경서야. 너 이거 쳐. 생각공사. 잠시만 내가 놓고. 자, think, believe, guess. 그 다음에 상상하다. Imagine.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야, 쳐봐. 기억이 안 나. 왜냐면 이게 뭐 자주 나오는 게 아니어서 Think, Believe, 하나 생각하고. 아! 나타! Suppose, Suppose. 자, Suppose. 맞네. 나 고민했단 말이야? 저 썩을놈이 아 맞네 그런거 봐. 그럴만도. 그럴만도? 어이가 없네. 자, 서포즈가 뜻이 뭐야? 지지야. 아, 그 서포즈. 서포즈, 가정하다. 아, 이것들이 진짜 서포즈, 가정하다, 생각하다. 알겠어? 오케이? 자, 일단 이 주절 있죠? 여기 앞에 이게 나오잖아. 생각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돼요. 잘, 저 봐봐. 자, 적어야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지? 자, 주어하고 그지? 여기에 생각동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의주동 이렇게 나오잖아. 봐봐. 여기 이제 의주동. 자, 이렇게 나왔지? 잘 봐. 이게 이제 간접으로서 이제 의주동, 간주동, 주동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 이대로 둘까 어쩔까? 이대로 두지 않겠지? 너 이대로 두고 내가 왜 썼겠어? 야, 이게 너 잘 봐. 이 생각동사가 나오면 이거 있지, 이 새끼. 이 의문사. 의문사를 어디로 보낼까? 문장 맨 앞으로 보내야 돼. 이게 차이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잡아. 의문사가 튀어나옵니다. 뭐일 때? 생각동사가 나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간접부문은 이렇게 큰 개념을 해봤다. 알겠지?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어요. 자, 이제 너희 이거 봐봐. 자, 보면은 뭐 여기서 뭐 명사절 나왔는데 명사절 이끄는 접수가 that과 함께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그래요. 그 고등학교 때도 이제 가끔씩 나오긴 해요. 네, 잠깐 볼게요. 그 위에 보면은 뭐라 나왔어? 여기 절이라 나오지. 뭐 이거는 볼 필요 없고 여기 명사절을 봐. 거기에 뭐라 나왔어? 자, 거기 한번 쭉 읽어봐. 명사 역할을 하는 읽어봐. 명사절에 있는 종사 접수에는 that 있죠? 그 다음 if에다 있죠? 거기 what은 뭐예요? 관계되면서 what이죠. 관대 마시고 여기 왜는 의문사죠. 그래서 총 몇 개 나와서 일단 4개 나왔지. 자, 이게 있고 원래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뭐 자주 안 나오니까 나중에 해야 되고. 그 다음 뭐라 나왔어? 평사문이 문장의 일부가 돼요. 아, 이거 중요해. 이게 거기다가 조금 별표로 이런 걸 좀 체크해놔. 아니면 형광페이지는 이런 거 체크해. 봐봐. 이게 문장의 일부가 돼요. 그걸 뭐라 해서 확정적인 사실 거기다 체크해. 뭔가 내용이 확정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는 that을 써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험 문제에 됐을래 이것을 물어봐. 대시냐 if 웨더냐 물어보거든. 근데 뭐라 했어? 확정된 거는 됐을 쓰고 근데 그 오른쪽에 뭐라 넣었어? 그러니까 대신 그러니까 대신 앞에 뭐라 했어? 앞에 앞부분에 그렇지 평서문의 문장의 일부가 되고 확정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는 대신 쓰고 근데 그 옆에 뭐라 넣었어? 의문문의 일부가 되는 거지. 의문문장의 일부가 되는 경우 뭐라 했어? 즉 불확실하거나 의문적인 사실일 때는 if whether 나 의문사를 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야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고?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고? 됐을래? if 왜 됐을래?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한다고? 그 내용이 확정이 되는 거면 되시고 내용이 물어보고 뭔가 불확실할 때는 if 왜 되고 알겠지? 아 진짜 에코스 왕국 아 진짜? 너도 나중에 네가 뭘 졸라 설명하는데 듣는 사람이 하야 한번 네가 당해봐야 알지. 죽여보고 싶다. 잠깐 끝나고 자 뭐라 나왔어? 강좌문이랑 문장 일부 뭐지? 주먹보지? 주먹보라는 뭐야? 이게 뭐라고? 명사절이라. 의문사절, 의문사절이 다른 말로 간접문문이야. 근데 그게 나오면 명사절, 그래서 주먹보. 선생님 경우 이거를 간접문으로 한다. 간접문을 주먹보로 해서 명사 역할을 나눴죠. 자, 여기 2번 뭐라 나왔어? 의문사가 있는 거지? 자. 의문사가 있는 거 웬 의문사 알죠? 유카운치 뭐야 이게 When did he leave 그랬지. 야 이거 직접이야 간접이야? 이건 직접이야 지금. 의문사 나오고 vs 근데 이 새끼가 간접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When 쓰고 둘이 자리 바꿔 어떻게 When he 근데 did leave 쓸 거야? 아니지 왜? did 없애야지. 그 다음에 이 새끼가 뭐야? 시제가 과거니까 이걸 과거형으로 해야지. 어떻게 된가? left. 그래서 이 뭐라고? when he left. 오케이? 그래서 왜 다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야 여기 뭐라 했어? 이 새끼가 주어. 이 새끼가 지금 뭐야? 보어지 비동사 뒤에. 네. 그 다음에 이거는 no 뒤에 목적어지. 됐습니까? 뭐야?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 When he left is important.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석. 해석해봐. 그가 이제 그렇지. 그가 언제 떠났냐는 있어. 오케이? 이게 다 뭐라고? 주어야. 주어 자리 명 이게 명사 그러니까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뭐야? 그가 언제 떠났는지는 우리 나에게 중요. 그 다음 뭐야? 그 문제는 그렇지 그가 언제 떠났냐이다. 그 다음 뭐야? 나는 몰라 그가 언제 떠났는지. 됐죠? 이거? 네. 여기 있잖아요 주어 위에 어디? 이거? 네, 주절이잖아요 when he left 뭐라고? 주절? 네. 주절? 잠깐만 이게 다 주어지? 얘가 동사지? 이거 자체가 지금 다 주절, 이건 주절 하나밖에 없어. 이건 주절 하나죠. 근데 뭐? 이 주절이죠. 이게 주절이냐고? 아니죠. 아니, 문장 전체가 좀 주절이지. 얘는 주절 안에 있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주어인데, 이 안에서, 이 째깔한 거 안에서는 얘는 종속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요. 야, 에어컨 튼 거 맞아? 근데 더워요. 왜 이렇게 덥냐? 딱 더워. 너무 더운데? 야, 은준아, 저거 조금만, 대가리 조금만 내려줘. 죽네요. 아,
너 추워서 그랬구나. 잠깐만 내려. 아니. 너한테 가지 말고. 옳지. 옳지. 너 추워? 아니, 춥지 않아. 어쨌든 또 이제 그 잠바가 지러간다. 잠바. 한국말 못하다. 그거 뭐가 있대? 근데 누구보다 그건 잘하니까. 그거 성장나. 웃기고 있네, 생존도 모르면서. 아니,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면서 가면 된 거. 그죠? If weather.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 새끼 있지? 야, 이 새끼, 음문사 없는 거 맞아? 네. 음문사 없잖아, 6가문씩. 맞지? 한이야. 네? 이 새끼 간접으로 바꿔봐. 이거 직접이잖아, 간접으로. 주동. 네. 그래, 주어. 그럼 이 새끼 없어질 거 아니야. 네. 주어, 동사. 근데 이거 그냥 이대로, 이대로 두냐고. 이게 그대로 두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S로. 그래, S를 써야지. 얘가 없어지면서. 알았지? 그런데, 이 의문사가 없을 때 앞에 뭐 쓰라고 그랬어? 그, if weather.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여기에 뭐 써야 돼? if 에도 써야 돼. So, if she likes,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이 새끼는 왜 if를 안 썼지? 왜 weather만 다 썼을까? 잘 들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 잘 들어. 얘들아, 설명이 있어. 자, 적어. 여기서 if 있죠? 여기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야. 여기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건 만약이라는 뜻이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게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 얘는 뭐야? 명사야. 명사. 명사로 이끌린다. 자, 근데 명사는 뭐죠? 문장에서 주목보에 쓰이죠. 그런데 if는 주어자리 안 되고 보호자리 안 돼요. 예전에 설명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자, 그래서 써. 이 새끼가 뭐 인지 아닌지일 때는 주어 자리 안 되고 보어 자리 안 되고 뭐 만든다? 목적어 자리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주어 자리 안 쓰고 보어 자리 안 쓴 거야. 근데 목적어 자리에 써줘야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이렇게 뭐 if 이렇게 써주세요.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어. 외단은 다 쓸 수 있는. 그렇지, 외단 다 돼. 외단 다 되는데. if는 목적어 자리만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래요. 오케이. 아니,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야, 그러면 첫 번째 거 봐봐. 첫 번째 거. 뭐야?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Whether she likes time is. 무슨 말 알겠어? 봐봐. 얘도 동사인데, 얘도 동사네. 그럼 이상하네. 이렇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한 거의 99%보다 두 번째 동사 있지. 거기 앞에서 끊으면 돼.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거야. 해석을 해보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 두 번째 동사, 이 새끼가 뭐야? 바로 이 문장의 본동사. 이게 본동사. 이 문장의 동사는 is야. 됐습니까? 그럼 뭐야? 이 전체가 웨더가 뭐다? 주어져 지금. 얘가 주어져. 얘가 깜 주어졌어. 야, 해석해봐. 해석해. 뭐뭐인지 아닌지. 그녀가 탑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호자, 비동사 뒤에 이렇게. 그 뭐야? 그 문제는? 그 문제가 뭐야? 그녀가 탐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의 여부이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야. 얘가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자, 이거 세 번째. 뭐죠? I don't know 그러지. 몰라? 몰라. 뭐뭐인지 아닌지. 오케이?
됐죠? 네. 그랬지? 그래서 이거 생각동사랑 요거 해서 하면은 문제 풀 수 있다. 알았죠? 야. 야, 조혜마, 선생님 봐봐. 이거 간자 보면 있죠? 아, 그리고 야, 잠깐만. 니들, 야, 여기 가봐. 여기 음운사 쓸 때 how 이런 거 알죠? 예를 들어서 how old 뭐 그 다음에 아니면 how many pencils 이런 식으로 나타줄게. How many pencils do you have? 이렇게 나타줄게. Do you have? 그럼 여기서 음운사가 뭐야? pencils 까지 된다. 이건 전체로 다 움직여줘야 돼. 와,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하니 알겠어? 그러니까 하니야 무슨 말이야? How many pencils 뭐라고 하나의 덩어리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 음운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을 해봐. 해석을 얼마나 많은 연구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붙어 다녀야 된다고. 아니 알겠지? 네. 야, 자 그러면 이거 환자분 있죠? 이거 풀고. 네. 네, 뭐. 자 이제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자 이건 뭐 되고. 방학식 때 왔다고 하셨고. 방학 수요일이 대신 이제 그 원래 나가는 주말 그건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 올 거냐? 그리고 어차피 수요일이니까 어떻게 해올래? 어떻게?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 어떻게 해올까? 평상시 하루는 두 개 맞아, 끝났어. 그러면 몇 개? 영상 네 개. 영상 네 개. 듣기 두 개? 하고 너 저 영상 네 개랑 듣기 네 개. 듣기 네 개? 네. 뭐라고? 너 볼 거 시켰어? 듣기? 아니야. 시켰? 아직 안 끝났는데. 그니까 어차피 끝나잖아. 모의고사 해? 모의고사? 좀 해. 몇 개 할래? 6개. 6개? 그래. 그 다음에 영국에는? 저도 영상 4개랑 2개랑 모의고사 한 8개 6개. 그래, 너는? 몰라? 2개. 누구랑 뭐 엄마 뭐 할래? 내가 너무 적지. 왜요? 찍을래? 단어는? 단어요? 너 단 그건 뭐냐? 태극단지. 태극단 하고 단어 두 개 할게. 듣기 단어 두 개 할게. 해석 공연 몇 개 한다고? 하나. 해석 단어 그 단어는 더 많았어요. 두 페이지 꽉 차 채워야 돼. 해석 공연 하나 한다고? 두 개 한다고? 하나하고 듣기 두 개하고 단어를 해석 공연 두 개는 해야지. 아 근데 이 빡빡이 쳐져서 두 개 하라고요? 그럼 모의고사 단어까지 해서 해봐. 다시까지? 모의고사 단어도 네? 아아 왜? 아 근데 너무 많잖아. 뭐가 많아? 아 모의고사까지 합치면 안 되죠. 너무 많아요. 태화 알지? 언제 너는? 모의고사 단어 몇 개? 몰라.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봬요. 내일 봐. 나 안 나올 거야. 여기 이따 갈게. 야 미안해. 가면서 보자. 8개가 있겠다. 뭐야?